레퍼런스 아주 잘 구했습니다. 원유가 많구나. 저는 잠옷이랑 베개 하겠습니다. 잠옷과 베개. 잠을 잔다. 하루가 끝마쳤다를 또 의미하죠.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.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잠옷. 그리고 편안하고 좋은 꿈을 꾸라는 의미에서 베개. 잠옷 컬러. 잠옷 컬러는 이쪽이 다 이런 파란색이랑 하늘 색깔이긴 하거든요. 잠옷은 밝은 색이 예쁘지. 하지만 너무 밝으면 이모가 또 튀면은 딱 힘드니까 튀어도 잘 모르는 그런 색. 2171로 하겠습니다. 디테일. 아, 이 잠옷이 실크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기본 그 뭐죠? 그냥 면소재. 면소재랑 실크.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뭐냐 그게. 그걸로 메모리 폼으로 해야겠다. 잠옷은 좀 넉넉하게 사이즈별로 바지에 주머니 추가. 너무 저렴한 소재 X. 부드러워야 함. 사이즈는 좀 크게.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을 보면서 디자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잠옷을 어떻게 그리지? 잠옷 그림. 와, 사람들이 참 그림을 잘 그려. 망한 것 같아요.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됐지. 가장 기본 셔츠 같은 그런 식의 잠옷인데 네. 최대한 부들부들하고 네. 거칠지 않은 그런 소재 잠옷. 뭔가 패턴을 넣고 싶은데 귀여운 천사 그림을 혹시 넣을 수 있나요? 천사와 악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네.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는 한 디자인은 천사, 네. 다른 디자인은 악마인데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다. 아,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다 싶으면 네. 천사 잠옷을 입고 자는 거고 내가 오늘 좀 내가 생각해도 나쁘게 살았다. 난 반성해야 된다. 이러면 악마도 좀 귀엽게 생겨야 돼요. 귀여운 악마 캐릭터를 입고 자는 그런 느낌이죠. 천사는 하늘색 바탕에 하얀 색깔 천사. 그 가장 기본적인 이 하트 봉 들고 있는 천사 있잖아요. 네. 악마는 검은색에 삼지창 빨간색을 들고 있고 뿔이 살짝 돋아 있는 귀엽게 생긴 악마. 이렇게 귀엽게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천사 옷을 입기 위해 좀 바르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, 아마. 갱생의 잠옷. 귀여운 천사 악마. 베개는 뭐 그냥 단순한데 좀 메모리 폼 베개. 그 제가 거북목으로 목 디스크로 고생할 때 이런 방법을 써서 되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기울게. 이게 다 과학적으로 만들었을 텐데 저 끝부분은 왜 항상 올라와 있을까? 제가 원하는 거는 살짝 이렇게 베개가 요렇게 올라가서 요런 식으로 돼 있는. 저는 보통 잠을 이 상태로 이렇게 자는데 목이 떨어진 것 같잖아. 네, 높은 게 저는 그렇게 자는데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이걸로 목 아플 때마다 항상 잘 했거든요.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피가 쏠리니까. 근데 목이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아플 때는 좋아요. 만약에 난 이 방법이 싫다 이러면 그냥 돌려서 자면 되니까 네. 이렇게 자도 되고 네. 이렇게 자도 되고 커버 역시 네. 천사와 악마. 아, 세트인가요? 아, 두 가지. 보통 집에 베개 몇 개 두세요, 침대? 저는 하나. 아, 그래요? 전 다섯 개. 다섯 개요? 아,
그건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베개가 침대에서 자는데. 되게 많이 드세요? 아니요, 저는 두 개 두는데요. 보통 몇 개 두세요? 그렇죠. 보통 침대에 두 개를 놔요. 대부분 보통 두 개를 놓는데 디자인을 세트로 하는 거죠. 하나는 천사, 악마. 오늘 내가 잘 살았다. 이러면 천사 쪽에서 자고, 내가 나쁘게 살았다. 이러면 왜 웃으세요? 반두세요. 약간 참. 보통 카메라 감독님들은 잘 안 웃으시는데 웃어주셔서 너무 좋다. 아, 이게 또 사실 좀 잠옷까지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좀 그 인테리어에 해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안 보이게 이 베개 밑에 부분 있잖아요. 바닥 부분이요? 아, 거기에다가 한번 할까요?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냥 살짝 베개 옆에만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씩 딱 요런 요기 이렇게 한 요만하게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. 끝났나요? 네, 저는 오늘 잠옷과 베개를 이렇게 뭔가 굿즈로 만들 계획을 세워봤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. 나는 오늘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았나, 그리고 나는 오늘 얼마나 한심스럽게 살았나. 대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들 만족스럽게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들 이 좀 더 만족스러운 이 잠옷과 침대, 베개에서 잠을 주무시기 위해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디자인하게 되었고요. 그렇다고 뭐 악마랑 이런 거 입었다고 정말 한심스럽게 살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둘 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모두 만족스러운 하루 보냅시다. 실크 말고 저는 살짝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 타이니탄을 귀엽게 악마 형식, 천사 형식으로 쓰면 안 돼요. 티를 내지, 타이니탄을 강조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얼굴을 갖다 쓰되 천사와 이 꼬마 악마를 강조했으면 좋겠어요. 이 부분 그 배열이나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그냥 그 얘네 그 지금 제2 부분에 있는 애들을 꼬마 악마로 변신시키면 될 것 같고 그 외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천사 얘네 귀여운 것 같고 얘도 얘네가 좀 더 귀여운 것 같고 사실 여름에는 잠옷을 안 입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저는 그럼 겨울에 이걸 겨울 이 두꺼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베개는 이미 시중에 있는 거잖아요. 뭐 시중에 아마 그것도 있을 테지만 여기 이렇게 그냥 평평한 메모리 폼으로 대신 이렇게 좀 각도 조절은 좀 하고 그냥 평평한 거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 베개를 가끔 써봤는데 이 부분 아니면 정말 불편하게 느껴져가지고 뒤척이거나 할 때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다 평평하되 좀 경사가 진 베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소재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지금 저도 쓰는 타입이긴 해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이쁜데? 그때 저희 캐릭터 네.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을까 주셔가지고 타인상 캐릭터로 개발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요 천사의 버전은 이제 구름이랑 커피실 손키스 날리는 걸 좋아하셔서 손키스를 날리고 있는데 너무 이쁜데요? 네, 천사 캐릭터와 그 어울리는 몇 가지 패턴들을 개발해가지고 이 살짝만 조금 더 너무 뻣뻣한데 조금 더 부들거리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조금 더 부들거리는 소재로 변경이 가능할까요? 네네. 잠옷은 어쨌든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단추도 네.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으면은 이게 네네. 잘 떨어져 나가가지고 네네네. 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네네. 단추 많이 날려.
앞주머니 말씀하셔가지고 네네. 주머니도 없고 확인했어요. 그리고 네. 반주머니도 뒷주머니는 없어도 괜찮아요? 뒷주머니 없어도 돼요. 꼭 컬러는 괜찮으세요? 컬러 너무 이쁜데요? 컬러요. 컬러로 얘는 진행할게요. 악마가 그때 블랙 악마 캐릭터 너무 귀여운데? 네. 얘 블랙인데 네네. 조금 더 연한 블랙으로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네. 이것도 저희 너무 친해가지고 좀 뺐어요. 아니면 얘보다 좀 더 뺄까요? 네, 얘보다 살짝만 더 빼면은 좀 더 저는 잡옷은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얘는 네. 너무 무거워서 네네. 조금 더 이거보다 색깔을 조금만 더 빼면은 네.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때 저희 캐릭터가 지금 얘를 잘 보시면 얘랑 얘는 좀 다르거든요. 네. 얘는 이렇게 삼십상 들고 서 있는 아이고 얘는 좀 기대 있는 아이인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? 이렇게 누워 있는 애가 좀 더 그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컨셉 있잖아요. 네네. 너 오늘 일을 왜 그거밖에 못했어 하고 비웃는 듯한 느낌이라 조금 더 네네. 마음에 드네요. 그러면 누워 있는 친구로. 네. 패턴 간격, 사이즈, 크기 이런 거 괜찮으실지요? 사실 저는 네네. 이쪽이 좀 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좋. 그러면 작은 게 더 좋으신 거죠? 네. 그럼 작은 거 좀 최대한. 아이고. 사이즈는 어떻게 진행할 때 있죠? 미디움이랑 네네. 엑스라지로 하면 돼. 왜냐면 아, 좀 큰 도서의 간격을? 네. 사이즈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 개 할까요? 왜냐면 미디움 라지는 차이가 네네.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엑스라지를 하면 이제 남자도 입을 수 있고 분명 탐내 할 텐데 못 입는 사람들도 있을까 봐 솔직히 저 하나만 주시면 돼요. 저희 다 완성품 되면 드리려고 했는데 샘플러도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들이 보고 자기도 이거 하나 챙겨주면 안 돼요. 아 이거 샘플용으로 나온 거라 그냥 내가 한번 시범적으로 입어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여기 가져가도 돼요? 네 가져가도 되는데 저희 택만 뺄게요. 택만 빼야 돼요. 세이브?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상큼하게 세이브 이 되게 너무 딱딱한데 너무 딱딱해요? 이거 혹시 바꿀 수 있나요?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런 거 오래 빼면은 뒤통수 아프거든요. 그래서 아예 좀 더 부드러운 걸로 푹 꺼지는 걸로 얘는 되게 천천히 꺼지잖아요. 네. 한 번에 들어가면 이렇게 푹 꺼질 수 있는 애로 그러면 안 나는 거 같아요. 샘사 와크도 너무 귀여운데요? 쉐입은 네. 괜찮으시죠? 그때 여기 일자로 맞추라고 하셨어요. 네네 너무 귀여워요. 얘는 지금 프린트도 얘가 자수예요. 네. 근데 사실 그때 석진 씨가 말씀주셨던 게 자수였었거든요. 자수가 아니라 프린트였거든요. 근데 자수가 훨씬. 네, 저희가 보니까 프린트가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 보여가지고 자수로 해도 괜찮으실지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. 자수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패치를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으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자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자수로 하고. 네. 오늘 이렇게 완성된 상품들을 봤는데 사실. 저는 뭐 기획만 하고 제가 뭐 디테일한 거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뭐 사실 그 능력까지 제가 되진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한 대로 소재나 뭐 옷감이나 뭐 캐릭터들이나 뭐 배치된 거나 뭐 이렇게 캐릭터들이 배치된 거나 이게 되게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정말 부상만 했을 뿐인데 좋은 정말 최고의 능력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제품이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 나온다면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천사 많이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고 악마가 나쁘진 않아요. 내가 오늘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. 그럼 악마 입으셔도 돼요. 막. 그러니까 둘 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쁘게 입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